또 어김없이 아기 고양이 초롱이와 어린 고양이 희망이가 티격태격 싸웁니다. 사실 초롱이가 희망이에게 심한 장난을 걸고 희망이는 엄청 신세를 내는 거죠. 희망이가 초롱이를 피하려다 캣타워 구멍에 멍텅이 피하다 초롱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멍텅이 피했습니다. 힘에서 밀린 초롱이가 아래로 툭 떨어집니다. 연거푸 펀치를 맞은 초롱이가 희망이 뒤로 가더니 또 공격. 초롱이는 정말 집요하네요. 몸을 뺀 희망이는 도덕적인 초롱이의 공격을 일단 피합니다. 초롱이는 희망이를 쫓아가더니 박스 위에서 몸을 날리네요. 한판 접전 후 이제 끝났나 했더니 초롱이가 희망이 꼬리에 관심을 가집니다. 여기에 까마귀까지 가세하면서 긴장감이 감돌던 그때 초롱이가 박스 아래서 발견한 파란 비닐을 가지고 놓고 어른양이 드는 그 모습을 지켜보네요. 혹시 삼킬까 싶어 빨리 뺏었습니다. 이날의 소동은 이렇게 끝이 났네요.